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동네는 여기가 수성구 중동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중동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딱 보면 느낌이 정말 괜찮다라고 이렇게 딱 꼽히는 집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딱 그런 느낌을 가진 건물인데요. 현재 건물은 바로 우측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제 지은 지 다음 달이면 딱 1년이 되는 신축 건물이고요. 현재는 1층에 상가와 그리고 2층, 3층은 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그리고 제리의 주인 세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축물 외관도 참 예쁘게 잘 꾸며졌고요. 그리고 건물 접하고 있는 전면도 아주 넓게 시원하니 잘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인근에 있는 건물들 중에 건물 전면이 이 집이 가장 넓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면이 넓다는 것은 그래도 인물이 그만큼 좋다는 뜻을 표현을 하고요. 거기다가 신축 새 건물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층에는 미용실이 이제 하나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그리고 총 여섯 대로 주차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전부 다 여기 블록으로 심어둬서 거의 뭐 칠할 거 없이 반영구적으로 주차장 사용을 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 외벽은 대리석과 그리고 파벽 그리고 징크 판넬로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어 놨고요. 단조도 예쁜 걸로 만들어 두셨네요. 건물 구성은 2층은 세 가구와 3층은 두 가구 그리고 4층은 주인 세대 독채로 되어 있는데요.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명도 간판도 참 예쁘게 에비뉴엘이라고 딱 붙여 두셨네요. 아참 그리고 이분은 이런 담벼락 담과 옆집과 이어지는 담들이 있죠. 여기에 그냥 울퉁불퉁한 그대로 칠을 하지 않고 새롭게 미장을 해서 면을 고르게 다진 다음에 이렇게 또 예쁘고 깔끔하게 칠을 하십니다. 이런 사소한 점들이 건축주분의 성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로 봐서 오늘 건물의 주인분은 건물을 꼼꼼하게 지었구나, 좀 꼼꼼하신 분이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구 위에 간판 뒤편에도 이렇게 간접등으로 시공을 해서 아주 센스있고 좀 시프라 고급진 느낌을 현관 입구부터 주네요. 현관 들어서면 여기 경사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없어서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끌고 들어오기, 유모차라든지 끌고 들어오기 아주 편하게 딱 만들어 두셨고요. 2층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은 2룸 그리고 3룸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룸 1가구와 3룸 2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실 없이 2층은 안실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3층입니다. 3층에는 현재 포룸이 한 가구 비어져 있어요. 두 식구, 뭐 대가족 등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포룸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3층에 있는 포룸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일괄 소등 스위치, 요거는 불필요한 전기는 요 스위치 하나로 차단을 할 수가 있죠. 현재 주인분께서는 건물 세입자 방에도 모두 이렇게 일괄 소등 스위치를 기본 옵션으로 설치를 해두셨고요. 여기가 방이 세 칸, 거실 한 칸인 포룸 구조입니다. 주방은 우측에 있고 거실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방이 하나, 그리고 화장실 구조 되어 있고요. 예전 아파트 뭐 판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도 상하부장으로 아주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 냉장고 앞쪽 여기 뭐 식탁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쪽에는 제일 작은 방이죠. 작은 방 이쪽 여기는 세탁실로 쓸 수 있도록 별도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등도 이렇게 작은 방이라고 해서 허투루 두지 않고 간접등 시공까지 마감을 해 두셨고요. 안방인데요. 안방에는 이렇게 벽걸이형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남향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화장대도 예쁜 거울을 하나 설치를 해두셨고 화장대 기본 옵션 부부 내욕실 있는 구조입니다. 안방 이쪽에 한쪽 벽에도 전부 다 간접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방
도배지도 전부 다 실크 도배지로 시공을 해두셨네요. 그리고 거실 창도 아주 널따랗게 거실 창을 하나 뽑아두셨고요. 이거도 두 번째 작은 방, 요 방에도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해두셨고 간접등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3룸, 아니 4룸이 현재 비어져 있기 때문에 뭐 4식구 정도는 충분히 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다 하시는 분은 또 주인 세대가 또 아주 넓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식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포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조건에 맞춰서 뭐 나는 필요 없다 하시면 월세로 놓으셔도 되고 전세로 놓으셔도 되고 유리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세를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층 여기가 주인 세대인데요. 주인 세대는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 세대에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 현관 들어오시면 일단은 현관 층고 높이부터 다릅니다. 아주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주인 세대이고요. 제가 여기 주인 세대 먼저 한번 봤어요.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신발 좀 갈아 신고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이렇게 주인 세대 거실이 있고요. 안쪽으로는 주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 느껴지는 색감들 자체가 아주 고급지고 깔끔함을 주고 있는 게 이 집 인테리어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선 현관 들어서면 3연동 중문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좌측에 거실입니다. 넓은 평수, 아파트 한 40평대 거실 평수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 40-50평대 사셨던 분들도 여기 주인 세대 들어오셔도 크게 작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아트홀은 마블이 강한 타일을 사용을 하셨고요. 거실 천장에는 실링팬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정남향을 하고 있는 거실 창입니다. 앞산까지 훤하게 다 보이는 전망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딱 이런 게 주인 세대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현관 들어서면 먼저 안쪽으로 첫 번째 작은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은 방 안쪽에 들어서면 벽걸이형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커튼도 시공할 수 있도록 커튼 박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방 옆에는 이렇게 붙박이 장을 또 하나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요즘에 주인 세대에 가면 이런 장 종류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실과 주방 이어주는 복도는 웨인스코팅 문양으로 인테리어를 마감을 해 뒀고요. 주방 공간도 여기 식탁 자리도 충분히 원형 테이블 아니면 사각형 테이블 등 식탁도 어느 식탁도 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고 홈바를 만들어둬서 여기 토스터기라든지 커피포트 등을 얹어놓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위쪽에는 냉장, 아래쪽에는 냉동, 그리고 요거는 김치냉장고입니다. 김치냉장고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오늘 주인 세대입니다. 주방도 웬만하면 다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여기 식기 세척기도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 싱크 장 밑에는 간접등으로 아주 은은한 조명으로 요리를 할 때 자칫 좀 어두운 부분을 이 간접등으로 밝혀주고 있으니까 요 점도 참 편하게 잘 해두신 것 같네요. 이 스위치는 뭐죠? 이 간접등이 불편할 때는 스위치를 또 달아두셨네요. 참 이런 점이 섬세하고 세밀하게 센스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보조주방까지 있는 주인세대입니다. 야, 정말 뭐 꼼꼼하고 어떤 살림을 살아도 어떤 동선이 편한지 어떻게 살림을 살았는지 잘 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첫 번째 본 작은 방보다는 사이즈가 좀 더 크고요.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도 샤워 부스 시공이 되어 있고 샤워 쪽이랑 그리고 욕실 앞쪽에 단차를 줘서 샤워하면서 물이 튀겨 넘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욕실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주인분이 거주하실 안방인데요. 이 안방 사이즈가 영상에서 보여지실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뭐 장을 하나 짜놓으셔도 침대를 놓으셔도 충분히 넉넉하게 구조가 잘 빠져있고요. 간접등은 사면으로 다 돌려서 간접등이 시공이 되고 있고 아치형 문을 통해서 화장대까지 마련되어 있고 안방 내욕실과 거실 욕실은 동일하게 욕실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참 예쁜 걸 달아두셨네요. 이렇게 뭐 주인세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또 복층 구조가 이어진 주인세대인데요. 실질적으로 와서 보시면 이 실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수가 넓은 집 거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거주하실 수가 있어요. 복층으로는 계단도 한쪽에 뭐 허전하지 않게 화분이라든지 그런 뭐 예쁜 액체 같은 거 하나 놓으셔도 참 예쁠 복도이고 그만큼 넓이가 넓은 계단실입니다. 복층 어떤 집 올라가면 이 계단실이 좁아서 오르기 내리기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단실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뽑아놨고요. 그리고 복층과 연결되는 곳엔 사면도 중문으로 시공을 해뒀습니다. 덥거나 추운 공기가 이 중문 하나 있으므로 아래층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센스있게 중문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 복층 구조입니다. 복층도 충분히 성인이 서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꾸며져 있고요. 커다란 방이 하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일반 조명, 뭐 다운라이트가 아닌 라인 조명을 넣어두셔서 이 복층 공간도 상당히 심심치 않게 잘 꾸며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옥상입니다. 옥상에 샤시도 열고 나가면 샤시 창도 굉장히 두꺼운 걸 사용을 하셨네요. 묵직하네요.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스위치 하나 보이시죠? 제가 밖에 비춰볼게요. 스위치를 열면은 이렇게 옥상 이렇게 돌 얹어놓은 걸 밑에 쪽에 이렇게 조명을 다 심어두셨습니다. 밤이 되면 이쪽에 뭐 불을 이렇게 켜놓고 옥상 공간 즐기기도 참 좋은 그런 주인세대입니다. 자, 이 건물 내용 궁금하시죠? 일단 내용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투룸 하나, 쓰리룸 세 개, 포룸 하나, 주인세대 총 7가구입니다. 대지는 256제곱미터, 건물은 479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77.5평, 건물 145평입니다. 건축연도는 22년 11월 15일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총 6대 주차가 되어 있고요. 이제 건물 매매가 초기 23억에서 현재 19억 8천으로 금액 다운이 되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대출 11억 5천, 임대보증금 2억 7,500만원, 현재 인수가격 5억 5,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635만원, 은행이자 제외하고 89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현재 건물에 있는 위치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건물에서 이제 북쪽 방향으로 앞쪽에 높은 오피스텔 건물 보이십니까? 저기가 바로 수성시장역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도보로 약 10분이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구 도시철도 계획 10년 안에 포함된 내용이 수성남부선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여기 중동을 통해서 파동까지 이어지는 수성남부선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교통적으로도 그냥 편리해지는 그런 입지라고 부가 설명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또 매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앞쪽에 이 건물 땅값만 해서 1650만원, 거의 세금까지 하면 1700만원 줬다고 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내수하실 분들이 좀 더 유리하게 인수하실 수 있도록 하팀장 최대한 힘써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